숙색친구들 안녕. 몽몽 이모야. 오늘도 이모랑 재밌게 놀아보자. 오늘 이모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둑. 짜잔! 댕댕이 컬러링북이지롱. 오늘 준비한 컬러링북은 이모가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그리고 만들었어. 이모 완전 대단하지?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는걸? 고마워. 오늘부터 이모랑 댕댕이랑 같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같이 색칠놀이를 할 거야. 너무 기대됐지? 이 그림은 여기 보이는 주소를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운받은 다음에 인쇄를 하는 게 혹시 어렵다면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들에게 조금 도움을 부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친구들, 오늘의 재료는 방금 인쇄한 컬러링북, 그리고 이 그림을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이나 사인펜 혹은 크레파 쓰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럼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러 한번 출동해볼까? 쓱싹! 자, 그럼 이제 다 함께 경복궁을 쓱싹쓱싹 칠해볼까? 이모는 기와지붕을 먼저 칠해볼 건데 친구들도 칠하고 싶은 곳 먼저 칠하면 돼. 그리고 정해진 색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꾸며보고 싶은 색으로 칠하는 게 색칠놀이의 묘미겠지? 친구들은 어떻게 꾸밀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친구들, 지금 우리가 칠하고 있는 게 바로 경복궁이야. 너희 경복궁에 혹시 놀러 가봤어? 이모는 가봤는데 엄청 넓고 볼거리가 많더라고. 그리고 사람도 엄청 많아. 가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이모가 간단하게 경복궁을 소개해 줄 거야. 그냥 계속 색칠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 하나인데 조선이 생겨나고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야. 와, 엄청 오래됐다. 그치? 경복궁이란 이름은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 왕조가 만대까지 빛나도록 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래. 한마디로 오래오래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지. 경복궁이란 이름은 정도전이라는 우리나라 학자가 이름을 지었대. 정도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꼭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엄청 유명하신 분이거든.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경복궁 안에는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건 근정전이라는 건물이야.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던 곳이야. 그리고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대. 자, 그러면 내가 왕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궁궐을 어떻게 색칠할까 생각해보면서 칠하면 재밌겠지? 친구들이 조선시대 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면서 칠해볼까? 몽몽 이모는 조선의 국모라고 생각하고 칠할 거야. 자, 경복궁을 칠하거라! 쓱싹! 쓱싹! 나중에 경복궁에 직접 가보게 되면 왕이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 꼭 눈으로 확인해봐. 그리고 왕비도 어디서 지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곳이야. 그런데 말이지, 일본의 침략으로 경복궁이 많이 망가지고 말았어. 100%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멋진 곳이야.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금자리를 빼앗거나 훔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럼 나쁜 사람이야. 그럼 이모가 떼찌떼찌 할 거야. 우리 친구들은 조선시대 왕 중에 아는 왕이 있을까? 이모는 조선시대 왕 중에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을 가장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조선시대 왕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할까 모르겠네. 만약에 조선시대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앞으로 학교에서 차차 배우게 될 거야. 그나저나 친구들, 아니지, 지금은 친구들이 조선의 왕이지? 우리 왕들께서는 잘 색칠하고 계실까요? 조선시대 왕이 되어보니까 어때 얘들아? 왕이 직접 칠하니까 아주 근사한 궁궐이 완성될 것 같은데 친구들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 이모도 왕비가 되어 칠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왕이 되면 친구들은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 이모는
빵집을 많이 만들 거야. 이모는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리고 전 국민들한테 빵도 나눠주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할 거야. 어때? 친구들도 내가 왕이 되면 뭐가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상상은 자유니까. 자, 수다 떨다 보니 어느새 경복궁이 슬슬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참, 경복궁 안에는 국립 어린이 민속 박물관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미술 전시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주말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꼭 가보면 좋겠어. 이모가 오늘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준다. 그치? 그러니까 키즈 쓱싹공방 오래오래 함께 해줘야 돼. 알겠지? 이모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놀 거야. 친구들, 그럼 계속해서 경복궁과 관련된 곳을 소개해 줄게. 경복궁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역대 왕들과 왕비를 모신 종묘라는 곳이 있어. 경복궁에서 일하셨던 왕들의 묘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조선시대 왕들을 모두 모신 곳이라니 엄청나지. 종묘는 세계에서도 지켜야 할 문화재라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곳이기도 하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다니 엄청 대단하지 않아? 경복궁은 아까 이모가 말했지만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지어진 궁궐이야. 그럼 경복궁 말고도 다른 궁궐도 많다는데 어떤 궁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해줄게. 계속 색칠하면서 들어봐. 경복궁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 이렇게 조선에 지어진 5대 궁궐이 있지. 창덕궁은 나라에 전쟁이나 큰 재난이 일어나서 궁궐을 사용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지은 궁궐이래. 그래서 이궁이라고도 하지. 그리고 조선의 왕들 중에는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더 좋아한 왕들도 많았다고 해. 얼마나 예쁘길래 창덕궁을 더 좋아하셨을까? 창덕궁은 정원이 너무 멋지고 예쁜가 봐. 그래서 왕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들이 많아서 왕들이 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인 창경궁은 이모가 좋아하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궁이야. 그리고 훗날 창경궁은 창덕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궁궐로 자리 잡게 되었어. 아, 창덕궁은 왕이 살면서 나랏일을 보는 곳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 다음엔 경운궁에 대해 간단히 말해줄게. 서궁이라고도 하고 덕수궁이라고도 하는데 경운궁에는 서양식 건축이 함께 남아있는 유일한 궁궐이야. 그만큼 현대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이 불타버려서 왕이 있을 곳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왕족들의 집 가운데 가장 크고 침략을 받으면서 무사했던 곳을 임시로 궁궐을 만들었었는데 바로 이곳이 경운궁이야. 마지막으로 경희궁인데 경희궁은 창덕궁과 창경궁처럼 이궁으로 사용한 궁궐이야. 이궁은 아까 말해서 이해됐지? 경희궁은 현재 굉장히 작은 부분만 남아있는데 경복궁을 다시 세우면서 많은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있는 건물의 터가 경희궁이었다고 해. 자, 조선시대 5대 궁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봤는데 어때? 머리가 아프다고? 너무 어려웠을 텐데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도 색칠하면서 들으니까 재밌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유적지나 역사가 담긴 중요한 곳을 가면 꼭 예쁘게 누드로만 봐주고 손으로 만지거나 망가뜨리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쓰레기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혼나요. 알겠죠? 자, 예쁜 경복궁이 슬슬 완성이 되어가는군. 친구들은 어디쯤 색칠하고 있어? 뭐라고? 벌써 다 끝난 친구도 있다고? 그럼 이모도 수다 떨지 말고 빨리 끝내야겠는걸?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색칠해야지.
우리 친구들도 이모보다 느리게 칠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서두르면 안 돼. 알겠지? 항상 마무리는 확실하게. 우리 슥싹 친구들은 재료도 혼자 척척 준비하고 끝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착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신나게 놀고 어질러 피우면 누가 힘들지? 주변 가족이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뒷정리까지 꼭 해보자. 알겠지? 우리 슥싹 친구들은 멋진 경복궁을 완성해가고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멋진 궁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모랑 함께 색칠하면서 어땠는지 누가 편지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모에게 꼭 알려줘야 해. 알았지? 약속해줘. 자, 이제 댕댕이만 남았네. 이모는 살구색으로 칠할 거야. 친구들은 검정색? 갈색? 어떤 걸로 칠할지 궁금하다. 우리 댕댕이가 엄청 표정이 씩씩해 보이네. 아무래도 경복궁 여행이 재밌었나 봐. 아, 배경도 조금 허전한 것 같은데 좀 채워줘 보면 어떨까? 동글동글 동글맹이도 칠해주고 별 모양도 칠해주고 이렇게 칠하니까 조금 더 화사해진 것 같지 않아? 하늘도 꽃이 두둥실 날아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모는 꽃 그림도 그려줄 거야. 친구들은 풍선 같은 것도 그려줘도 좋겠지? 이렇게 해서 짜잔! 완성! 슥싹 친구들, 이모는 이렇게 완성해봤다. 짜잔! 어때? 너무 예쁘지? 아마 슥싹 친구들은 이모보다 더 멋지게 완성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그림 그려진 거는 나중에 액자를 사서 벽에 걸어두면 너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아. 경복궁을 색칠하면서 경복궁이 너무 궁금해졌다면 다음에 한번 꼭 놀러 가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경복궁은 예쁜 것도 많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놀러 가봐. 그럼 다음에 이모랑 같이 더 재미있는 놀이로 다시 만나자. 슥싹!